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시간이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야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를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님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브4 토요타 라브4 차량인데요.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사고인데 이거는 리어도어를 교체를 하는 건입니다. 제 영상에 토요타 차량들, 특히 라브4, 또 이 차는 색상도 똑같은 게 영상에 올라가 있죠. 우리 차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프론트 도어부터 손상이 있어요.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쪽에 손상인데 리어 도어가 많이 구겨졌습니다. 어째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단골 자리들 뭐가 서 있는지 모르고 확 감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리어 도어 교체할 거고요. 몰딩들 이렇게 교체를 할 건데 센터에서 차주님이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부속만 190 얼마나 온대요. 부속만. 그래서 진짜 바꿀 것만 바꿉니다. 도어 바꿀 거고 몰딩 두 개만 바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이리저리 해갖고 전부 다 쓸 거예요. 전부 다 재사용해서 마무리 할 건데요. 뭐 최대한 또 잘 살려서 정리해 볼 건데 차차 처리합니다. 한화 손해보험에 200만원 물적할증료금 200만원 딱 맞춰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한번 또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차주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 회사 대차 무상 대차 타고 나가셨는데요. 이틀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도어 신품으로 지금 일단은 체결해 놨습니다. 신품으로 체결한 뒤에 프론트 도어 반차 맞추고 판금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제 반차 잘 맞고 깨끗하면 탈거해서 도색하면 됩니다. 라브4 도어 도색이 되었습니다. 라브4 차량 수리가 또 깔끔하게 완료되어서 출고합니다.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리어도어가 손상이 굉장히 컸는데요. 리어도어 주문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판금하기에는 좀 너무 손상이 커서 그랬고 프론트 도어 아래쪽에 살짝 손상이 있었고 리어도어 전체로 손상이 있었는데 뭐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리어도어 교체해서 색상 오차 없죠. 프론트 도어 도색했지만은 전혀 못 느낍니다. 차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작업 깔끔하게 또 힘이 되었습니다. 리어도어 한개 교환, 프론트도어 황금도색 수리 잘 되었고 세차 깨끗하게 해서 이제 출고합니다. 자차 보험 처리했고요. 물적할증요금 200만원 안 넘도록 그렇게 작업을 완료 지었어요. 작업시간 1박 2일 만에 수리 완료했는데요. 미리 부속 주문하고 딱 세팅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입고 하셨습니다. 출고합니다.